자, 그래서 88쪽 문제풀이 대화파트 두 가지 답 퀴즈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거는 다 풀이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대화파트에서 경험 묻고 답할 때 뭐뭐 해본 적 있니?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어떤 시제를 사용한다? 그쵸, 현재 완료. Have you ever 가본 적 있니?가 뭐였더라? Have you ever been to? 그렇습니까? 먹어본 적 있니? 뭐, Have you ever had? 또는 Have you ever eaten? 오케이, 그 외에도 다른 표현 뭐가 있었냐?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패턴이라 했어.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다음에 명사를 집어넣습니다. 동사를 넣고 싶다면 뭐의 형태? ing, 동명사의 형태. 뭐뭐 하는 것의 having pets 하는 것 ing 붙여서 꼭 ing 붙여서 경험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 했고요. 자, 그럼 뭐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뭐 a rollercoaster 했는데 yes I have, yes I do도 아니고 yes I am도 아니고 yes I have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yes I have 했으니까 질문 자체의 시제가 뭐였단 말이야? 그렇죠, 현재 완료였단 말이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yes I have 뒤에 좀 있다가 문제풀이 할때 생략된 말이 뭔지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very exciting 하고 있어. it was very exciting의 뜻은 그것은 엄청 신났다 이 말이죠. 좀 있다가 it이 아니고 I를 써서 똑같은 표현 할수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문제에서 얘가 무슨 말을 했을지 우리가 추측해서 우리말로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쓰는 거죠? 그러면 A가 뭐라 그랬겠어요? 너는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냐?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Have you ridden 했겠죠. Ridden spelling R-I? 그렇죠. Ride의 3단변신 Ride. 그렇죠. Road, ridden이죠. Ride, road, ridden. 그래서 have you ridden a roller coaster? 그래서 have plus ride에 PP형 써서, PP 써서 해본 적 있니? 여기 한 번이라도 이런 말 넣어도 되겠죠.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 coaster? 했더니 여기 생략된 말 yes, I have ridden a roller coaster before.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Yes, I have ridden. 그 다음에 그렇다면 it은 뭐 대시고 왔을까요? 오케이, 또는 자, 여기에 롤러코스터 타는 것이 오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To ride a rollercoaster. 그렇습니까? 또는 그렇죠. Riding a rollercoaster was very exciting. 그렇습니까? 롤러코스터 탄 Riding a rollercoaster was very exciting. 됐습니까? 그러면 Riding a rollercoaster was very exciting 하고 똑같은 표현을 I를 주어라면 I was very 그렇죠? Excited 하면 되겠죠. I was very excited. 나는 매우 신났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 Riding a rollercoaster was very exciting.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라 했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 했죠.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coaster? Yes, I have ridden it. It was very exciting. 그래서 경험 묻고 있는 거. 자, 그렇다면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 coaster?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roller coaster? 그렇죠. 이 표현도 바꿔 쓸수 있는 거. 넌 갖고 있니?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 coaster?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roller coaster? 하고 같은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화를 조금 길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냐?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 말을 안 했어. 얘가 단답, 그러니까 B가 되게 단답식으로 대답하는 애들 있잖아. 뭐 물어보면 그것만 딱 답하고 마는 애들. 그래서 A가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 coaster? 했는데 B가 그냥 Yes, I have. 이러고 말았다. 그러면 A가 다음 질문 뭐가 가능할까? 그렇죠. How was it이 가능하겠죠. How was it? 됐습니까? How was it? 뭐 묻기?
평가 묻기죠. 의견 묻기죠. How was riding a roller coaster? 그럼 A가 How was it? 했을 때 B의 대답은 뭐가 가능하다? It was very exciting.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How was it이 왜 나왔냐? 원래 이거는 경험 묻는 건 아니고 평가 묻는 건데 대화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 coaster? Yes, I have. How was it? It was very exciting.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다음 파트 날씨 묻고 답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뭔가 어색하니까 바르게 고쳐라 하는데 A가 What's the weather in LA? 했더니 It's sunny and hot all the year round 하고 있죠. 자 어쨌든 all the year round가 뭘 것 같아? All the year round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다? 1년 내내 all the year round 그렇습니까? round 하면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이죠. all the year round 1년 내내. 자 그리고 이거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라고 했는데 고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한 가지 방법은 뭐를 더 쓰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단어를 고쳐 써주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어느 거 할래? 고쳐 쓰는 거 할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고쳐 쓰면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 How's the weather in LA?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How's the weather in LA?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 In LA 그렇죠.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파트 이런 것도 쭉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커뮤니케이트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죠. 뭐 묻기 하고 경험 묻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날씨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빈칸 쭉 태워보겠습니다. 수호와 애나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호가 애나 보고 뭐라 그러겠어? Have you been to? Have you 그렇죠. been to네.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여기다 ever를 넣을 수도 있죠. Have you ever been to?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뭐 묻기? 경험 묻기가 나오고 있죠.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까만색으로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랬더니 애나가 뭐라 그래요? Yes, I have.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애나는 여기에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시드니에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시드니에 살아 안 살아? 안 살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과거 단순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절대로 I have lived 이딴 거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언제도 살고 있다는 뜻이 돼버려. 그렇죠. 지금도 살고 있다는 뜻이 돼버리죠. 오케이. For a year. For a yea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가면 안 되는데 좀 이따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호가 뭐래요? Great. 그렇죠.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했더니 아, 계속하네요. 수호가. 그래서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그랬더니 애나가 뭐래요? April is a great time Sydney to visit. Great time to visit. Great time to visit Sydney. 계속해서 애나가 말합니다.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 남반구라서 그렇다 했죠.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오케이, 그랬더니 수호가 good.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I'm planning to 가능하겠죠.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오케이, 그랬더니 애나가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May have some sunny days. 그러니까,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그랬더니 수호가 had and take my umbrella. Take an umbrella 하면 되겠네요. Take my an umbrella. 뭐 umbrella 스펠링 다 아시죠? I'll take my hat and 잠깐만. I'll take my hat and pack. Pack도 좋지 않을까? Pack 그렇죠. Pack일 것 같아요. Pack an umbrella.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뭐 take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어할 때 뭔가를 챙기다, 짐을 챙기다는 뭐였고 pack이었고 좀 이따가 반대말이 뭔지도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애나가 뭐래요?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rip.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그래서 애나,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에서는 당연히 Have you ever been to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가본 적 있니? 인데 왜 go를 안 쓰냐? 이딴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o를 빼고 to를 빼버리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뭘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efore에 대한 얘기도 뭐 잘 알고 계시죠. 뭐랑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여기에 yes I do가 왜 안 되는가? 그럼 만약에 yes I do란 대답을 유도하고 싶다면 위에 질문을 좀 바꾸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yes I do라는 대답이 가능할까? 됐습니까? 여기서는 왜 do가 안 되느냐인데요. do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 질문이 바뀌면 yes I do라고 대답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ctually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하겠다? 바꿔 쓸 수 있는 얘기 하겠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actually의 뜻이 뭐예요? 사실은 이란 뜻이죠. 사실은 나는 저 1년 동안 시드니에서 살았어. 이렇게 actuall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영영풀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시드니에 1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시제로 표현했는데 단순 과거 시제로 했는데 for a year는 1년 동안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 됐습니까? 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제 써야 된다 그랬는데 왜 그 시제가 아닐까? 아까 다 얘기해버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어는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 그 세 가지 어 중에서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위협하나요? 자, 그 다음에 수호의 대답이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에서는 일단은 날씨 묻는 표현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요거 할 거고요.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또 얘기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here.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됐습니까? How's the weather there? There는 뭐 대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을 해석하면 4월달 거기 날씨가 어떠냐인데 거기가 뭐 대신 왔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월달에 할 때 in쓰죠? 그렇죠. 9시에 할 때 뭐 하는지 그 다음 내 생일날에 뭐 하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visit. 저 계획 말하기죠. Be going to. 뭐 이건 중1 때 많이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to가 왜 있으면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On vacation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휴가차 이렇게 하면 되겠죠. 휴가 때, 휴가차, 휴가차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이야. 휴가 때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on vacation, on vacation. 됐습니까? 휴가 가다, going on vacation. 소풍 가다. 그렇죠. on 쓰는 경우들이 있었죠. 출장 가다. 그래서 go on a business 이런 것도 on 쓰는 것도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했고요. 그 다음에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그럼 도대체 얘는 왜 있는 거지? 뭐 이건 됐고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궁금합니다. 원래는 뭐 이게 뭐그 타임이 시간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시기, 그렇죠. 한때, 한 시기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보다는 여기에 to visit이 뭐 하는 놈이냐? 이게 더 궁금하고요.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다음에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autum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런지. 됐습니까? 뭐 묻기? 계절 묻기죠. 오케이. 그다음에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I'm planning to 대신에 I'm going to 써도 아무 문제 없고 똑같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해변에서란 표현할 때 뭐라 그런다? 해변에서 on the beach, 뭐더 비치? on the beach, 뭐더 베케이션? 뭐 베케이션? on 베케이션, on 베케이션, on the beach. 됐습니까? 전치사 on 쓰는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nd하고 relax 사이에는 뭔 일이 일어났죠? 됐습니까? end하고 relax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냐? 그 다음에 뭐더 선? in the sun, on the sun 하면 타 죽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in the sun이겠죠. 양지 바른 곳에서 뭐 이런 뜻이겠죠?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in the sun.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애나가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에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is 궁금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open의 위치. 뭐 이거 중위권이니까 넘어갈게요. But you may have. 여기에 왜 end가 아니고 왜 but이냐?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거 왜 짚고 넘어가냐? 여기 end가 있는데 틀린지, 대화가 어색한지 자연스러운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It often rains in April and you may have 하면 이상하잖아요. And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하면 됐습니까? 여기에 rain하고 sunny하고 반대말은 아니지만 반대되는 느낌이죠. rain하고 sunny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자연스럽다? but이 자연스러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ay가 뭐 하는 놈이냐? may는 몇 가지 may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배웠죠. 그쵸? 네. 뭐, 한 여섯 가지 정도 메이가 있는데. 막, 아이, 그냥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니까. 예. 네. 뭐, 기원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원문. May the queen long live. 뭐, 이런 식으로. 여왕폐하께서 장수하시기를. 뭐, 이런 거할 때, 메이를 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 두 가지만 알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여기에 end를 기준으로 여기에 또뭔 일이 일어난 거죠. 그쵸? end하고 pack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으니까 pack이 생긴 게 이꾸라진 거죠. 그쵸? 뭐 ing도 아니고 ed도 아니고 to 붙인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pack의 반대말이 뭐냐라는 거. Okay,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ime. 아, trip. Have a great trip. 에서는 일단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각각 표시한 것들과 질문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먼저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기.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에서 일단 뭐 이거부터 해볼까? 여기 2를 빼고 싶다. 그럼 같은 표현? 그러니까 그냥 오스테 2 없이 오스트레일리아 그냥 가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러면 되겠죠. Have you visited Australia before? 됐습니까?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됐습니까? Have you visited Australia before? 오케이. 그래서 뭐 묻기? 경험 묻기. 됐습니까? 같은 면이고요.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오케이. 만약에 Have you
been in 하면 이건 얘는 빼야 되고요. Have you been in Australia는 뭐라고 묻는 거야? 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니? 살고 있니죠, 이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in이 아니고 been to 해야지. 가본 적 있니? Have been to, have been in 한 적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은 Have you gone to Australia 하면 무슨 뜻이야? 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버려서 여기에 없냐고 묻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우리 지금 전화 통화하는 거야?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 누구한테? 창문으로 누웠다고? 가세요. 여기 드실 거 없습니다, 아저씨. 가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따구로 물어봐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됐습니까? Have you visited Australia before?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이런 식으로 제가 미쳤나 봐. 됐습니까? 미인 소리 나요. 버린가? 뭐는 아니지. 뭐가 있어? 이 친구들이 봤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면 여기에 자, 지금은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라고 수호가 이렇게 말한 거죠. 수호가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했더니 지금 애나가 Yes, I have 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Yes, I do 돼 있으면 틀렸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Yes, I do 라고 굳이 대답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면 돼? 그렇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이거 좋겠네. 그렇지. Visiting Australia. 이렇게 묻으면 되겠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visiting Australia? 너 호주 방문하는 것의 경험을 가지고 아직 안 나갔어? 아이씨, 진짜. 자, 다시 집중하시고 이렇게 물었다면 Yes, I have some have an experience of visiting Australia가 되는 거죠. 이때는 do라고 대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ctually 사실은 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아, 이게 있어? 아니요. In fact, 됐습니까? In fact, I lived in Australia, Sydney for a year. 그리고 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했는데 왜 갑자기 시드니지? 그쵸? 시드니는 호주에 있는 뭐의 이름이야? 도시의 이름이고 그쵸? 호주의 수도죠? 그쵸? 안성네 됐습니까? 자, 제일 큰 도시는 맞아. 제일 번화한 도시는 맞아, 서울처럼. 하지만 우리는 서울이 제일 번화하면서 수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얘들은 시드니가 제1의 도시긴 한데 수도는 아닙니다. 캐피털 시티는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이 제일 번화한 도시지만 수도가 아니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죠. 됐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뉴욕이 수도가 아니야.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알고 있었지,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for a year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have lived 쓰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yes, actually I have lived in Sydney 하면은 지금도 살고 있다는 얘긴데 지금 애나는 지금은 시드니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have lived 있으면 이상하다. 얘가 이상한 소리 한다. 됐습니까? 얘가 가본 적이 수호가 호주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었으면 이 대화가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절대로 호주나 시드니는 아닌 곳이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 have lived 해보면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이상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형태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on은 뭐 대신 왔다? 그렇죠. one is one for one year. 그래서 1년 동안 뭐뭐 동안 할 때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3일 동안 for 3 days 됐습니까? 이거 뭐 쓰냐?
그 다음에 지난 여름 동안 for 아 참 during the last summer 볼 수 있네 during last summer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쓴다 했죠 그러면 네가 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주어 동사 접속사는 while이고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어떤 거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 쓴다 그래서 여기에 1년 동안이라고 하려니까 얘가 선택돼야 되겠죠 for one year 1년 동안 살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ow's the weather 대신 쓸 수 있는 건 what으로 시작하는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이렇게 가면 되겠죠 there는 뭐 대신 왔다 how's the weather in Sydney 그렇죠 how's the weather in Sydney 시드니 날씨 어때? In April 몇 월 달에? 4월 달에 그러니까 오케이 4월 달 날씨 어때? 자 다음 주에 라고 하고 있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3월 말 아니면 뭐 4월 중이겠죠 4월에 3월 말이나 또는 4월에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m going to visit 또 여기에 2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고요 비짓 코리아 하지 비짓 투 코리아 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여기에 2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굳이 2를 쓰고 싶다면 I'm going to go to Sydney 됐습니까? I'm going to go to Sydney on vacation 전시사 on 주의하라고 했고요 휴가차 on vacation 해변에서 on the beach 됐습니까? 전시사 쓰는 on 쓰는 것도 몇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 April의 뜻은 4월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 만드는 세 가지 방법 9시에 at 9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그렇죠 몇 월 달에 할 때부터 in 쓴다 했죠 뭐 여름에 in the summer 됐습니까 뭐 2010년에 in 2010 됐습니까? 몇 월 달에, 지금 몇 월 달에 라고 했으니까 at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in 여기에 on 같은 거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바로 아셔야 되겠죠 4월 달에 시드니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in Sydney 했으면 in이 연달아 두 번 나오겠죠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다음 주에 방문할 계획이다 Okay,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래서 이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절 용법이죠. 그래서 멋진 시기는 시기인데 어떤 멋진 시기? 시드니를 방문하기 위한 훌륭한 때. 4월은 멋진 때야. April is a great time. 뭐 하기 위한? To visit Sydney. 시드니를 방문하기 위한 to 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으로서 뭐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없죠. 됐습니까?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투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그래서 이 it은 뭐한 놈이고?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쓰는 것 중에서 지금은 뭐 계절을 얘기하니까 비인칭이고 그 외에 시간이나 거리 이런 거 할 때 뜻이 그것이라고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아무 뜻 없는 it이고 그래서 가을이다. 됐습니까? In April 언제? 4월 달에 It's autumn 가을이다 어느 동네? In Australia 어느 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autum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오케이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What season? 물어야죠 그 다음엔 What season? Is it? Where? In Australia? 언제? In April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eason is it in Australia in April? 4월달 호주는 무슨 계절인지 묻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계절이 궁금할 땐 무슨 계절? What season? What season is it in Australia in April? 4월달 호주는 무슨 계절이니? It's autumn in Australia in Apri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수호는 호주가 4월 달에 가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죠. 잘 됐구나 이러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어때요?
그렇죠. 선선하고 또뭐 어때? 비가 자주 옵니까? 날씨가 맑습니까? 맑죠. 별로 비 오는 날이 없어요. 봄에는 뭐좀비 오고 이럴 때가 있지만 가을에는 별로 없어. 그리고 또 가을에 이제 서서히 가을 지나면 겨울이 되는데 겨울은 날씨가 습해 건조해. 건조하죠.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거야. 됐습니까? 겨울에 좀 그래도 습도가 좀 높으면 그나마 좀 같은 온도라도 덜 춥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조하니까 더 살을 애는 듯 춥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에는. 거꾸로 더울 때는 건조한 게더 시원하게 느껴져. 왜냐하면 땀이 더잘 증발되기 때문에. 건조하면 물이 잘 증발됩니까? 잘 증발 안 됩니까? 잘 증발되죠, 건조한 날씨면. 그렇죠? 근데 겨울, 여름에 습하니까 땀도 잘 증발 안 되고 이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좀 지랄이죠. 맞습니까? 좀 더운데 건조하면 그래도 뭐 나무 그늘 밑에 가 있으면 좀 시원해 그나마.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을 같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수호는 호주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It's autumn in Australia 라고 했더니 굿 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됐구나.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맑고 뭐 쾌청할 테니까 나는 뭐 호주는 좀 유명한 게뭐그 해변가에 멋진 곳이 많죠. 그쵸? 뭐 대보초라는 데가 있어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뭐 산호들이 많고요. 멋진 바다. 뭐 다큐멘터리에 뭐 바다에서 뭐 아름다운 물고기 나오는 장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찍은 것들이 많아요. 바닷가가 유명하니까 꼭 가보고 싶겠죠. 호주의 바다가 워낙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I'm planning to spend 뭐할 계획이다? 보낼 계획이다. 무엇을? Some time을 어디에서? On the beach. 됐습니까? 해변에서 시간을 좀 보낼 계획이고 그 다음에 end하고 relax 사이에는 뭐? I'm planning to relax죠. 그러니까 spend가 동사 원형이고 relax도 동사 원형인 이유가 왜? I'm planning to spend and I'm planning to relax. 그러니까 뭐할 계획이고 and 뭐할 계획이다. spend 할 계획이고 relax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해서 I'm planning to가 생략된 거예요. I'm planning to spend, I'm planning to relax.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더선 in the sun. 됐습니까? 그래서 화창한 곳에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고 해변에서 시간을 좀 보낼 계획. 두 가지 계획을 얘기했어요. 근데 애나 반응이 어때요? Well, 글쎄? 뭐 이런 반응이죠. 됐습니까? 니 맘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often rains in April. 그래서 뭐 한다? 그렇죠. 4월에 자주 비가 내린다. 이러고 있죠. It도 또 뭐가 나왔습니까? 비인칭 주어. 이번에는 아까는 계절이었고 이번에는 뭐 날씨죠. 됐습니까? It often rains. Often 무슨 부사인데 빈도 부사인데 조비디 일반 앞 지금 일반 동사 앞이죠. It often rains. 그리고 이거 rain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돼. 지금은 rain은 비가 아니고 비 내리다라는 동사로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3인칭 단수죠.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often rains in 4월 달에 자주 비가 내리지만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너는 뭐할 수도 있다. 좀 약간의 맑은 날씨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메인은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have는 여기서 경험하다란 뜻으로 쓰였어. 경험하다. have가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고 have a good time. 뭐 하다? 좋은 시간을 경험하다.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는 have야? experience. 동사로서도 쓰입니다. 명사로선 경험, 동사로선 경험하다, 겪다. You may experience some sunny days. 됐습니까? 너는 경험할 수도 있어. sunny days도. rainy days 말고, some sunny days. 그러니까 우리나라 봄 날씨 같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가을인데 봄 날씨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take my hat and 여기에는 뭔 일이 나왔다? I'll take I'll pack이죠. 됐습니까? 나는 챙길 거고 그 다음에 짐 싸갈 거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에 I am planning to spend고 I am planning to relax죠. 그러니까 여기도 I'll take I'll pack 됐습니까? 생략이라는 문법입니다. 뭐뭐 할 것이고 뭐뭐 할 것이다. 모자 챙겨갈 것이고 나 우산 하나 챙겨갈 것이다. 그래서 팩이 동사로서는 짐을 챙기다, 짐 싸다 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짐을 풀다? 그렇죠. 언팩이었죠. 팩, 언팩. U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듭니다. I'll take my hat and I'll pack an umbrella too. 그래서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Have a nice trip. 멋진 여행을 하렴 하고 있는데 that은 뭐 대신 왔다?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대신 왔죠. 그래서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모자 챙겨가는 것과 우산 챙겨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is a good idea. 됐습니까? 그렇다면 that's a good idea 해도 되고 it's a good idea 해도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이 it은 비인칭 주어야 가주어야 인칭 대명사야? 그렇죠. 이거 대신 왔다며. 앞에 거 대신 왔을 때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 it이나 that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it often rains in April 할 때 이거는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이건 it도 되고 that도 되죠. 인칭 대명사니까. I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is a good idea. 오케이. 이렇게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호주에 가본 적 있다 없다? 없죠. 됐습니까? 하지만 언제 뭐 할 계획이야? Next week에. 그렇죠? 무슨 계기로? On vacation 계기로 어디를 호주 중에서도 시드니를 뭐 할 계획이다? 비지탈 계획입니다. 근데 다음 주는 몇월 달이야? April 4월 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애나는 가본 적 있어 없어? 가본 적 있고 심지어 뭐 하기까지 했어? 그렇죠. 살기도 했죠. 얼마 동안? 1년 동안 호주의 어느 동네에서? 시드니에서. 제1의 도시. 수도는 아니고요. 캐피털 아니죠. 됐습니까? 캐피털 시티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요로 내용 파악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가 어떤 정보를 주죠. 됐습니까? 4월은 어떤 때다? Great time이다. 뭐 하기 위한? To visit Sydney. 시드니를 방문하기에 아주 적합한 때다. 좋은 때다. 게다가 날씨가 매우 덥다. 선선하다. 무슨 계절이니까? Autumn, fall이니까. 됐습니까? 가을이니까. 4월이면 우리는 봄인데 얘들은 가을이란 말이죠. 그 다음 잘 됐고, 그 다음에 뭐 할 계획이다? 호주는 뭐가 유명하니까? 바다가 유명하니까. Spend some time 어디에서? On the beach에서. 그리고 또 relax 어디에서? In the sun. 어떤 in the sun이란 말을 넣어서 가을이라는 얘기를 듣고 in the sun이란 말을 하는 거죠. 가을이란 말을 들었으니까 in the sun에서 릴렉스할 계획이다. 가을에 우리나라 날씨는 맑으니까 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대와는 달리 어떻다? 호주의 가을에는 뭐가 자주 내린다? 비가 자주 내리지만 그래도 뭐 할 가능성은 있다. sunny days를 have 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됐습니까? 계속 비만 오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가 내릴 거라니까 비에 대비한 뭐랑 뭐를 챙겨갈 거다? 그렇죠. 햇이랑 엄브렐라 챙겨갈 거라 그랬고 뭐 그게 그러는 게 좋겠고 멋진 여행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되겠죠? 먼저 궁금한 누구부터 얘기해? 수호부터 얘기해? 애나부터 얘기해? 그래서 가본 적 있냐고 경험 묻죠.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표현 됐습니까? 그래서 수호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라고 물어보죠. Anna,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그래서 yes I do야, yes I have야. 그렇죠. 중요하다 그랬죠. Yes I have. 한 다음에 뭐를 하나 붙여. 그렇죠. 무슨 뜻인가 하냐면 나는 가본 적 있어. 한 다음에 중요한 말 하나 붙이죠. 사실은 나는 무슨 시제에 살았다 그래요? 과거 시제. 호주 중에서도 어디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1년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애나가 얘기하죠. Yes, I have. 꼭 Yes, I have. 그 다음에 뭐라고요? Actually, 누가 다? I lived where? How long? 됐습니까? Actually, yes, I have. Yes, I have.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아이고, 어색해라. 됐습니까? 뭐 이딴 것도 다 안 되고요. Have you been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 안 살아? 그래서 무슨 시제? 단순 뭐 시제 됐습니까? For one year. 1년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애나는 시드니에서 1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살지 않지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날씨 어떠냐 그러죠. 그렇죠? 살아본 적 있다, 가본 적도 있고 살기까지 했으니까 날씨 잘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수어가 great 한 다음에 여기 like 들어갔더라 안 들어갔더라? like 안 들어갔으니까 시작은 whether, there, when, in Apri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방문할 계획이다. I'm planning to visit Sydney. 뭐차? 뭐차? 그렇죠. On vacation. 언제? Next week는 몇월 달? 4월 달. 다음 주는 4월 달이고 4월에 방문할.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굳이 아 꼭 길게 하고 싶어. What's the weather like in Sydney in April? 그래서 be going to visit. 됐습니까? 이딴 거 놓지 말라 라고 했고요. I'm going to go to Sydney on vacation. 전시사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하기 쉽게 무슨 계절이라 그러죠? 4월에 뭐다? 가을이다. 그렇죠? 그렇죠? 어느 동네? 호주에, 시드니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great time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great time. 됐습니까? great time이다. 뭐 하기 위한 이런 말도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부터 나오죠. 그래서 애나가 뭐는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절 말하는데 when에 대한 대답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됐습니까? April is a great time. 자, 투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됐습니까? 방문하기 위한 great time이다. 그 다음에 in 나오고 또 in 나오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 나오고 있습니다. What season is it in April? 아니, in Australia in April 이렇게 물어본다 했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수호가 자신이 어디에서 뭐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뭐 and를 넣어서 두 가지 계획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할 계획이고 뭐 spend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계획이래요? 릴렉스 할 계획이래죠. 스펜드 하고 릴렉스 할 계획이죠. 됐습니까? 엔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굿 이러고 나서 나는 보낼 계획이다. I'm going to spend. I am planning to spend what? Some time. Where? 뭐 더 비치? On the beach. On the bea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d 나오죠. end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I am planning to relax where? In the sun. 됐습니까? I am planning to spend. I am planning to relax.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나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죠. 그쵸? 글쎄 한 다음에 날씨를 얘기하니까 아무 뜻 없는 뭐가 나올 거고요. 그쵸? 어찌 비가 내려? 자주 비가 내리죠. 몇 월 달에? 4월 달에. But 나와요. 됐습니까? 앞에 동사가 rain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뒤에 sunny가 나오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번에 and가 아니고 뭐가 어울린다? but이 어울린다는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Anna의 반응이 일단 well, 날씨 얘기합니다. It often rains when? In April. But 너는 겪을 수도 있다.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됐습니까?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비인칭 주어 얘기했고요. 빈도 부사의 위치 일반 동사 앞이고 제발 더즈 들어있는 거 해라 그랬고 뭐 계속 요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but이 어울린다. 비 내리는 거하고 화창한 날은 반대되는 거니까 여기에 and 같은 거 있으면 이상하다. 그 다음에 가능성 뭐뭐 할 수도 있다. experience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가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쵸? 수호가 다음 뭘 챙기고 뭘 챙길 거다. 그쵸? 이번에는 be going to나 planning to 대신에 그냥 will을 쓰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I will my hat and I'll 생략하고 I'll pack an umbrella to 하죠. I'll 생략됐다 했습니다. I'll take 이렇게 생겼고 얘도 똑같이 동사원형 I'll 뒤에 와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거 잘 좋은 생각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멋진 여행하렴 이라는 표현 뭐였더라? 그렇죠. Have a nice trip, have a great trip 하고 있죠. 됐습니까? Great 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Have a great trip. 됐습니까? 대신 뭐 대신 왔다고요?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그렇죠. ing taking on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is a great id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행 갈래는 누군데? 수호인데 언제 갈 건데? 다음 주에. 다음 주 무슨 게 몇 월 달인? 4월 달인데 호주의 4월 달은 무슨 계절이고 가을이고. 그렇죠. 가을 날씨가 어때? 자주 비가 내리지만 계속 비가 오는 것만은 아니죠. 됐습니까? 수호는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야? 모더비치? 온더비치. 뭐차 가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on vacation 그냥 on vacation. 됐습니까? go on vacation.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내용이 쭉 머릿속에 들어와 계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프로그레스 체크는 뭐 다 나와있던 거 다시 했던 거 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리 뭐 말 타본 적 있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 거리 have you ever 그렇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오케이. 승마 해본 적 있니? ride a horse 말 타다 승마하다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그랬더니 보이가 I have how about you? 라고 그랬더니 걸은 how was it? 그랬더니 It was fun. 그렇죠. It was a little scary. Scared야? Scaring이야? 그렇죠. 여기는 scary고요. 그렇습니까? Scaring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광팬이 칠할 거 뭐 이건데 여기에 Yes, I have가 아니고 Yes, I do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거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about you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I haven't, No I don't 라든지 왜 didn't가 왜 안 되는지 왜 이딴 건 못 오는지 왜 No I haven't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was it에서는 이 it이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it 대신에 that을 써도 상관없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t was fun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it 됐습니까? it was fun but it was 계속해서 it was a little scary. scary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냐? a littl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왜 and가 아니고 왜 but이냐? 그쵸. 두 단어를 비교하면 되죠.
그렇죠. but 앞에 이 단어가 있고 but 뒤에 이 단어가 있고 서로 느낌이 비슷하다 다르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but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ride의 3단 변신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스펠링까지. ride, road, ridden. D 두 개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 do 하고 싶다면 아까도 봤듯이 Have any experience of 그렇죠. riding a horse가 와줘야 되겠죠. riding a horse.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horse? Yes, I do. 일단 yes, I do입니다. 하지만 have you ever ridden이니까 yes, I have ridden a horse. Have ever ridden a horse? Yes, I have ridden a horse.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horse? Of가 전치사니까 of 뒤에는 동명사의 형태, ing 형태가 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ow about you는 뭐 대신 왔다?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그대로 왔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Yes, I have ridden a horse.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되게 편리하죠. What about you?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No, I don't나 No, I didn't가 안 되는 이유는 How about you가 그렇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Yes, I 아니 참 No, I haven't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No, I haven't ridden a hor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was it?에서 that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은 얘가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가 아니고 뭐란 얘기야? 그렇죠. 인칭 대명사란 말이고 그렇다면 이 앞에 뭐 대신 왔단 얘기고 How was 그렇죠. Riding a horse 또는 to ride a horse 대신 왔죠. Is riding a horse 또는 to ride a horse 뭐 묻기? 그렇죠. 의견 평가 묻기죠. 됐습니까? How was it? 어땠었니? How was the movie? 하고 비슷한 거죠. How was riding a horse? 승마 어땠어? 평가 의견 묻기. How was that?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뭐 뻔합니다. 이거 전부 다 계속해서 Riding a horse was fun, but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y too. 계속해서 뭐 대신 왔다? Riding a horse 대신 왔죠. Riding a horse was fun, but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참고로 funny가 안 되는 이유는 fu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고 interesting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funny의 뜻은 웃긴이죠. 웃긴. 됐습니까? 승마가 웃겼단 말이야. 재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it was funny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말 타면서 하하하하 웃었지 않겠죠. 그냥 재밌었다죠. 됐습니까? 너무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마. 됐습니까? It was fun. 재밌었어. It was interesting. 그렇다면 it was interesting이면 I was interested. 됐습니까? I was interested. Okay. I was interested. It was interesting. It was fun. Riding a horse 대신 왔다 했어요. 계속.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y. 그래서 약간 무섭기도 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and가 아니고 but이 꼭 와야 하는 이유는 fun하고 scary는 어떤 감정? 반대되는 감정이죠. 재밌는 거하고 무서운 거는 좀 반대되는, 완전 정반대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만한 감정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nd가 있으면 이상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it was a little scary의 scar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scaring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얘도 I로 바꾸고, 얘도, 엄마야? 얘도 I로 바꿀 수 있다면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겠죠.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약간 겁먹기도 했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에게 내가 하는 얘기 됐습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찾으세요 했는데 여기에 it이 아니고 I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too. 나는 흥미를 느끼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는 조금 무섭기도 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little이 약간 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a bit이죠. It was a bit scary. 됐습니까? 약간 살짝 a little, a bit. 그러면 a little이나 a bit의 반대말은 많이 무서웠다 라는 뜻의 반대말이죠. 그러면 a little, a bit은 뭐의 반대말이다? 지금 very라든지 이런 거에 반대말인 거죠. 됐습니까? very, really, so의 반대말입니다. 매우 무서웠어. It was so scary의 반대말이죠. 살짝 무섭기도 했었어. 됐습니까? 자, 돋보기로 들여다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리면 안 돼. 누구는 타본 적 있고 누구는 타본 적 없다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자애는 타본 적이 있어 없어? 그렇죠. 여기에 No, I haven't ridden a horse 한 다음에 어땠는지 묻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걸은 타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여기에 이렇게 대답하시듯이 타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타본 적 없는 여자애가 어땠는지 물었더니 어땠다? 재미있었지만 약간 무섭기도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타봤는지 여자가 타봤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 그래서 승마에 대한 여자아이의 평가는 재밌지만 약간 무서웠다 라고 하면 바로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왜요? 승마에 대한 남자아이의 평가였죠. 의견이었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사기치려고 대기 중이니까. 됐습니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나보면 되겠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체크고요. 프로그레스 체크. 먼저 타본 적 있는 애가 물어볼까? 타본 적 없는 애가 물어볼까? 없는 애가 보이였더라, 거리였더라? 거리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하고 있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horse? 됐습니까? 그래서 have you ever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뭐 do나 did나 이런 게 아니고 have나 haven't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보이는 타본 적이 있으니까 yes I have고 그 다음에 이 have you ever ridden a horse를 그대로 반사하는 질문을 바로 하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이가 yes I have. How about you?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대신 왔다 했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Yes, I do는 절대로 여기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굳이 하고 싶다면 앞에 질문을 바꿔라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애가 할 차례인데 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타본 적이 있는 남자애한테 평가를 묻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하는 말이 No, I haven't. How was it?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의 평가를 물어야 되겠죠. How was... 뭐 대신 먼저 How was riding a horse? 됐습니까? How was riding a horse? 어땠었니? No, I haven't ridden a horse. 얘는 ing 대신 왔죠? 얘는 뒤에 pp 와야 되죠. ride가 다른 형태로 각각 들어가야 되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어땠지만 but 어땠어? 됐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해?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해?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하고 여기도 it 있고 그 다음에도 또 it이 나왔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이의 대답이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I로 바뀌면 뭔 일이 생기는지 얘기했죠.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too. 됐습니까?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to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t은 전부 다 뭐 대신 왔다? 그렇죠. Riding a horse was interesting but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ing too. 됐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레스 체크 살펴봤고요. 다음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묻고 답하는 게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보이와 둘은 무슨 관계? 뭐 자 관계겠죠. 엄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들이 먼저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Mom, how's the weather today? 했더니 엄마가 outside,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앞에 이거 비슷한 대화 나왔는데 그때 체크했을 때 비가 온다고 했었더라 안 온다 했더라? 안 온다고 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산이 필요 없다 라는 얘기 했는데 이번엔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해주셔서 고맙다.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Well,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했더니 보이가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 됐습니까? 뭐라고 했겠죠? 아니면 뭐 엄마가 여기다가 또 뭐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비 올 거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여기다 돈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세하게 볼 거는 뭐 how's the weather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묻겠죠. 그 다음에 it's 요거 어떻게 읽더라? it's quite cloudy 됐습니까? 스펠링 주의하라 했고요. 엉뚱한 거 써놨는데 틀렸는지 모르면 안 된다 했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오케이, 여기다가 이런 거 forecaster 했는데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사람을 확인하는 거야? 일기 예보를 확인하는 거야? 됐습니까?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er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Thanks 뒤에 생략된 말 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세대에 대한 얘기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해놓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남자애가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대답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s the weather like? 라는 건 지겹죠. 이제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그래서 it은 뭐하는 놈이고 비인칭 주어죠. 아무 뜻 없다. 그래서 that로 바꿔 쓸 수 없단 말이죠. It's quite cloudy. 날씨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 it. 비인칭 주어의 덕목은 아무 뜻이 없어야 되고 길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that 같은 건 안 돼요. It's quite cloudy.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스펠링 quite ot 아니도록 조심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pretty, very, really 이런 것들이죠. So, it's so cloudy, pretty cloudy. 꽤 흐려. 오케이. 그 다음에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내가 확인해 볼게. 그랬더니 thanks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뭐뭐 해줘서 고맙다 할 때 thanks for 했죠. thanks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그래서 뭐 하는 것 때문에 날씨 일기예보 확인해 주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됐습니까? thanks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mom. Well,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it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니까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죠. 비인칭 주어 that 안 됨.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So you will 할까? 어렵죠. You will need umbrella. You need to take an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그래서 so you need to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need to do니까 have to도 되겠죠. You have to take an umbrella. 그러므로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오후에 비 내릴 예정이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 너는 챙겨가야만 한다. You need to take an umbrella. 그랬더니 you need to take an umbrella 했을 때 남자애가 okay I will 했겠죠. 됐습니까? I will take an umbrella. 우산 챙겨 갈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우리 좀 이따 대화할 때 얘들도 넣어 봅시다. 그렇죠? 얘들도 넣어 보자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맘과 보이의 대화인데 먼저 말하는 애는 당연히 보이죠. 보이가 말합니다. 맘, 짧게. 그렇죠, 짧게 하니까 How's the weather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했습니까? 그때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합니다.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래서 It's quite cloudy where? Outside. It's quite cloudy outside. 그 다음에 그렇죠.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그래서 고맙다 그러죠? 그렇죠? 생략된 말 넣어서 Thanks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mom. Thanks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mom. 그랬더니 이제 확인 결과를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이번엔 무슨 시제? 미래 시제죠. 그 다음 아무 뜻 없는 녀석 쓰죠. 됐습니까? 언제 비가 내릴 거래요? 오후에. 됐습니까? So. 됐습니까? So.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Well,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so you need to take an umbrella. You need an umbrella. 됐습니까? 너는 챙겨가야만 한다. 오케이, 오케이, I will. 생략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엔 남자, 이 사람의 직업은 뭐? 그렇죠. Weather forecaster죠. 일기예보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앞에 비슷한 거 나왔는데 그때는 시작이 good morning 이었어요. 됐습니까? 이제 good evening이죠.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It's raining right now, but ting. 그렇죠. We are expecting이죠. We are expecting.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제 나오죠.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그러니까 이브닝에 하는 웨더 포캐스트니까 그렇죠. 뭐밤 날씨보다는 그렇죠. 밤의 날씨 별로 사람들 집에 있을 거니까 뭐 크게 안 궁금해하죠. 내일 날씨 궁금해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뭐냐. 그렇죠. 집을 나서지 마세요 이러고 있죠. 그래서 명령문이니까 그렇죠. Don't leave home. When? Tomorrow. Ahead. 됐습니까? Okay. Do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hat. 어떤 데이 될 거니까? 어떤 데이 될 거니까? Sunny day 될 거니까. 그렇죠? Tomorrow는 어떤 데이 될 거니까? Sunny day 될 거니까. 뭐가 필요할 거다? 햇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뭐 예. 됐습니까? 여기 투마로 붙였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녁 일기예보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뭐 비인칭 주어 이시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It's raining right now. 이게 right의 다양한 의미. 그래서 오른쪽 지금이죠, 그렇죠? 올바른 지금인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but이 와야 되는 건 but 앞엔 뭐가 있고 raining이 있고 but 뒤에는 sunny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반대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비슷하죠. rainy, sunny 서로 반대말이죠. rainy하고 sunny하고 서로 반대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일단 뭐 버스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we are expecting, expect 뭐 하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말고 we가 아니고 is로 시작한다면 뭐 문장이 어떻게 될 건지는 뭐다 알죠? 그쵸? 됐습니까? Okay, don't leave home. 집을 떠나지 마라. Tomorrow, 언제? 내일. Without your hat. 뭐 없이는. 그러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했을 때 여기에다가 뭐 써놓으면. 그렇죠. Umbrella 써놓으면 이거 바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거 바로 찾아내셔야 되겠죠. 내일 어떤 날씨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산 없이 집을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 그래서 계속 우산 들고 다녀야 되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못 찾아내면 곤란해요. 여기 엄브렐라 뚝 써놨는데 이게 뭐지? 어, 막 신나게 해석하고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이럴 수밖에 이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right now 할 때 right은 무슨 뜻이고 바로 즉시란 뜻이죠. 바로 지금 당장은 비가 내린. 그래서 무슨 진행형?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현재는 자, 지금 right now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다. right now 하고 right now라는 표현과 it is raining 같은 시제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지금 당장은 뭐뭐 하는 중이다. 그다음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대신에 it을 썼다면 but it's going to be a sunny day tomorrow 해야 되겠죠. 또는 it's going to sunny tomorrow 해야 되겠죠. it's going to be sunny 참 됐습니까? 오케이. 다양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맞습니까?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또는 it's going to be a sunny day tomorrow 비인칭 주어 is 써도 되겠죠. we are expecting 써도 되겠고요.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Just don't leave home. 뭐하기? 명령하기. 하지 말라고 명령 충고하는 거죠. 그러면 you로 똑같은 표현 you should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umbrella. 그렇죠. You should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umbrella. 가능하죠? 됐습니까? How about은 여러분 못 쓰겠다.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원래 how about not leaving home tomorrow without your umbrella? 자, 근데 여기 만약에 don't가 없어졌어. 그렇죠. 그럼 don't가 없어지면 문장을 어떻게 해주면 똑같은 표현이 되죠? Leave home.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don't를 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야. 결국 뭐야? 집 나설 때 뭐 꼭 챙겨가란 얘기야? 우산 챙겨, 아니 뭐 모자 챙겨가라는 얘기잖아. 어? 모자 챙겨가라는 얘기잖아. 근데 don't leave가 아니고 만약에 leave home으로 했다 그러면 do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umbrella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leave home tomorrow 그렇죠 with your hat leave home tomorrow with your hat 됐습니까? 네. 모자를 가지고 집을 나서세요. Leave home tomorrow with your hat. Do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hat.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어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볼게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Good evening and to the weather forecast.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for this evening and tomorrow.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for this evening and tomorrow. 그렇죠?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이런 거 봤습니까? 날씨 묻기 할 때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봤잖아. 됐습니까? 네, 그걸 여기도 응용할 수 있다고요. 네. 어디 갔어?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지금 날씨 얘기합니다. 지금 날씨, 지금 당장은 이런 말 나와있죠? 바로 지금 이런 말 나와있죠? 바로 지금 이란 말과 무슨 시제가 어울려? 현재 진행형이 어울리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 다음 엔드 뒤에도 아 엔드가 아니지 참 엔드 오면 안 되지 그치 엔드 오면 큰일 나네 됐습니까? 뭐가 나오죠? 엔드 말고 딴 게 있죠? 엔드 말고 딴 거 뭐 하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또 나옵니다.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죠. 기대하고 있는 중. 무엇을 기대하는 거 있다? Sunny day. Sunny day를. 됐습니까? 그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it's but a sunny day tomorrow 됐습니까? But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It's raining right now. 그래서 right now 지금 당장 있는 일이니까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우린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그러니까 뭐 내일 화창할 거니까 그렇죠? 뭐 집을 나서지 말래. 뭐 없이는 우산 없이 나서지 말래죠. 그렇죠? 끄덕끄덕 한 사람들 셀프 딱밤 내리면 되겠죠. 날씨가 화창할 건데 우산 없이 떠나지 말라 그랬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다? Do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hat. 됐습니까?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Leave home tomorrow with your hat. 됐습니까? 모자 챙기고 집을 나서세요. 모자 없이는 나서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머입니다. 문법 파트. 자, 이거의 주요 문법 두 가지가 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뭘 배웠는지 밑에 설명 보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 쭉 쏟아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짜 나오는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여기에서 똑같이 나오는 건 뭐고 내가 혹시 빠뜨린 건 없나. 먼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뭐를 다루고 있다. to 부정사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3과의 문법은 둘 다 to 부정사인데 하나는 무슨 시적 용법이고 어떤 시적 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명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뭐 부사야. 부사는 가주어 진주어인데 됐습니까? 자, 먼저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제목만 보고도 우리가 쭉 한번 썰을 풀어보면 오케이. 썰 풀어봐야지 그치.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고 그쵸? 그래서 예, 오늘 편찮으시답니다. 자, 뭐부터 얘기를 시작해볼까? 뭐 어떤 말을 만들어볼까 우리가? 그쵸? 말을 만들어보지 뭐. 뭐 만들어볼까 뭐. 뭐 할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미래랑 비교하려고 뭐 할까? 쓸 편지나 써야 할 편지나 똑같은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럴까? 할까?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전부 다 이 안에 이 의미 속에 영어로 표현할 때 뭐가 들어가 있어? Right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이유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해보자. 뭐 아까 우리가 뭐 최근에 만난 가장 최근에 만나본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좋은 시기, 멋진 때 이런 것도 봤죠? 됐습니까? 그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이 정도 해보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봅시다. 자, 그래서 써야 할 편지 a letter to wri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그래서 살아있네죠. 살아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얘가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증명한다? 편지 쓰다. 남편이 뭐다? Write a letter죠. 여기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종이에 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Write on paper. 뭐래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살아있네 틀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write paper 하면 내가 write paper 지금 해볼게 하면서 내가 여기다 뭐라 그러겠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write paper는 무슨 뜻이야?
페이퍼라는 글씨를 쓰는 거지 종이 위에 쓴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쓸 종이는 paper to write on.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앉을 의자, chair to sit on,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friend to play with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시드니를 방문할 좋은 때는 어 이렇게 되는 거죠. A great time to meet.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있었더라?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It's autumn. Where? In Sydney, in Australia. When? In April. 이렇게 연결됐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이고 뭐 그거 말고 뭐 있나?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뭐라고 돼 있냐? 우리말 먼저 자세히 뚫어져 나 봅시다.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는? 어떤 뭐다? 자, 인기 있는 도 여기에 이 곳이 플레이스죠. 인기 있는 도 플레이스를 꾸며주고 있고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이란 말도 플레이스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플레이스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인기 있는 영어로 popular인데 popular는 길이가 짧으니까 앞에 있을 거고 됐습니까? 얘는 어떤 시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popular도 얘를 꾸미고 to stay in England도 전부 다 place를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이거 뭐 해볼 거냐. 여기서 고급 문법 요거 말고 요 부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요 형태 말고 to stay in England 말고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고 했은 적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그곳은 그렇죠 어떤 장소가 됐다? 방문해야 할 장소가 되었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 여기도 또 장소 place가 있는데요. place를 꾸며주는 말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방문하다를 방문하다라는 단어를 좀 만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있을 거고 뒤에 있을 거고 그렇죠? 방문하다를 방문해야 할 됐으니까 뒤에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본문에서 이제 할 건데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단 얘기야? 이거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유명한 장소가 됐다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 하는데 사용된 시제가 뭐예요? 현재 완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it이 여러분 뭐 본문 다 배웠잖아 이제. 이 it이 뭐 대신 왔어? 크라이스트 처치 홀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크라이스트 처치 홀이잖아. 그치? 어디에 있는데? 어스퍼드 유니버시티에 있죠. 어? 아닌가요? 오케이. 어, 저렇대도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그 옥스퍼드를 방문해서 거기서 어디부터 가잖아. 네. 그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래? 옥스퍼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부터 갔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뭐야? 어떤 계기로 뭐 어떻게 그 장소가 영화에 출연한 이후로 뭐가 되어 왔다? 그쵸? 이런 장소가 됐단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누구랑 누가 다른 애들이 그렇죠? 거기에 표현된 시제가 무슨 시제다? 현재죠. 영화 속 장면이니까 팩트처럼 과거가 아니고 현재로 표현되어 있어. 그 다음 문장이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크라이스트 처치죠. 크라이스트 처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 has become 한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니 a world famous야. world famous가 이건데 얘는 world famous는 앞에서 꾸며주고 그 다음에 방문해야 할 이란 말은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hrist the Christ Church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좀 이따 뭔 얘기할 거냐? 여기에 얘 비짓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어? 고를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데 고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된다?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go to. 살아있네죠. 왜 to가 와야 되냐?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됐습니까? 그래서 go to. 비짓 대신에 고를 쓰고 싶으면 go to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to visit 대신에 좀 길어지긴 하지만 같은 의미 전달하고 싶으면 어떤 표현이 가능한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얘도 우리말부터 보면 그것은 뭐 하기 위한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전체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포착하다 이과의 주요 단어죠. 캡처죠. 캡처. 됐습니까? 캡처. 자, 얘도 마찬가지 이게 very good이겠죠. really good. 뭐 very good이고 얘는 앞에서 꾸미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방법을 영어로 way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 좋은도 way를 꾸며주고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도 way를 꾸며주는데 얘는 동사를 사용해서 만들죠. 이 부분은 그래서 뒤로 가 있을 거고 얘는 앞에 있겠죠. 그래서 it was a really good way 하면 되겠죠. great way 했네요. it was a great way. way라는 녀석을 great가 아주 좋은으로 앞에서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사를 사용해서 꾸미려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서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하던데 to를 붙여서 포착하기 위한 방법. 특징이 보니까 막 형용사가 되게 많아. 앞뒤로 막 꾸며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place, 인기 있는 place, 어떤 place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그래서 인기 있는은 앞에서 꾸미고 동사를 사용한 건 뒤로 가고 있죠. 됐습니까? 자, 엄청 지저분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급 문법 해보기로 했죠. 고급. 자, 그래서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오케이, 그래서 뭐의 해석을 쓰면 B&B는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여기다가 뭘 좀 넣어줘야 되죠. 그쵸?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되잖아. 이런 거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뭐 개들이 머물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머물겠죠.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은 구야 절이야. 구죠. 구. 구를 모르가지고 절로 바꾸겠단 말이죠. 무슨 씨 역할하는 절, 어떤 씨 역할하는 절을 보고 우리가 뭘 하면서 빡세게 배웠어요? 관계 대명사일지 관계 부사일지는 몰라요. 관계사. 관계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렇죠. 컨트롤 V 해서 만들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뜯어고칠 계획인데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똑같이 이런 거 할 거고요. 됐습니까? 뭐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가 오겠죠. 비워놓는 이유는 나중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따져봐야 되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자리가 관계 대명사 자리가 맞을지 관계 부사 자리가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관계 대명사가 맞는지 관계 부사가 맞는지는 어떻게 따져봤더라? 얘가 그렇죠. 야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오케이. 달고 가는지 갱 가는지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 말은 오케이. People can stay in England.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됐습니까? B&B는 인기 있는 장소다. 플레이스를 지금 막 꾸며주고 있습니다. 파퓰러도 꾸며주고 있고 이 부분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문장 분리하면 B&B is a popular place and people can stay in England. 얘가 그냥 the place가 들어간다 칩시다. 간단하게 the place. 그러면 the place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뭘 달고 들어가나요? 뭘 들어가? 뭘 달고 들어요? At the place죠. 그쵸? Can stay. People can stay at the place in England.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계 대명사 자리다. 관계 부사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그렇죠. 바로 where가 들어가겠죠. A B&B is a popular place where people can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관계사는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하고 얘는 구기 때문에 동사는 있지만 주어까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얘는 절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또 뭐 한번 좀 해볼까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되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좀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좀 만져주면 되겠죠? 뭐가 올 거고요. 그쵸? 그렇죠. 사람들이 방문해야만 한다. People should visit. 얘 덕분에 사람들이 방문해야만 할 장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the place를 넣는다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the place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그렇죠. visit to the place 이렇게 하죠?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Visit the place잖아. Visit the place. 그래서 이 자리는 짜잔 뭐 which that이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죠. 그쵸? 생략할 수 있죠. 무슨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됐습니까?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People should visit. 됐습니까? Which people should visit. 됐습니까? 계속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비워놓고 생각합니다. 뭐 해놓고 나서, 뭐 해보고 나서 결정해? 두 문장 분리해보고 나서. 달고 들어가냐, 그냥 들어가냐.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같은 표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또 만져봅시다. 오케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신 여러분들 본문 다 배웠잖아요. 이 대신 뭐 대신 왔는지. 얘가 지금 전어를 그냥 전어를 합니까? 뭔가 좀 다른 전어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드로잉 하는 거죠. 드로잉. 드로잉 뭐였는데 선생님도 지금 본문 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그리는 거였습니다. 뭔가를 그려놓는 것은 was a great way to capture a lost special moment.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본문 수업할 때 자세하게 다를 거고요. 일단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왜 이래?
was drawing something 뭐 할게요 간단하게 drawing something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 일기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되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 해봐요 여기다가 뭘 넣을 것인가요 그렇죠 자기의 얘기하는 거죠 자기 됐습니까? 됐습니까? 얘도 조금 바꿔주는 게 좋겠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 이리 와봐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만져주면 되겠죠? 자 바로 단어 안 쓸 거고요 이렇게부터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뭐 I could capture what? specia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자 the way가 들어간다 치자 그쵸? the way the way가 들어간다 치면 그러면 That was a great way and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by the, in the way죠, in the way. In the way죠. 어떻게? 그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다? 그렇죠.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The way how는 없다 기억 나십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겠죠 That was a great way in which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지금 설명하면 아 어렵다 이러죠 어려운 거 압니다 됐습니까? 어려운 거 아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익히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등학교 갔을 때 이런 거 이거 지금 이게 문법이 뭐였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였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뭔 얘기 했었냐 뭐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했었어요 지금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이거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죠 하지만 생략도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가능 지금 안 된다고 했던 걸 모두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 이거였죠 이렇게 하는 순간 얘 예, 뭐도 되고 됐도 되고 뭐도 된다 생략도 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이거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 자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거 때문에 좀 여러분들 힘들어해요 애들 물어보면 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뭐 난 문법이 부족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들 아, 난 관계사 파트 너무 어려워 그렇죠 어렵죠 할 게 많으니까 됐습니까? 규칙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설명 드디어 여기다 설명 뭐뭐 하는 뭐뭐 할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어떻게 약속했다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하여 말고요 됐습니까 일어나기 위한 시간 time to get up 그 책을 사기 위한 돈 money to buy the book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가 무슨 시가 돼가지고 어떤 시가 돼가지고 어떤 것 뒤에서 꾸며주는 걸 얘기한다 time to get up 타임 명사죠. To get up 형용사적이죠. I bring a book. 내가 책을 가져올 건데 book은 book인데 어떤 book? To read on the train. 기차에서 읽기 위한 책을 가지고 올 거야. 좀 이따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그치? 됐습니까? 오 지민이 오늘 완전히 짱인데 완전 집중인데 I bring a book to read on the train. Okay, he is looking for someone to look after, to look after his dog. Look after 하면 또 아, 선생님 지겨워 죽겠어요. 모르겠죠. 안 할게 알았어. 됐습니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해도 될까 진짜? 네. 진짜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ook for 뭐하다? 찾다. Look after 뭐하다? 돌보다죠. 그래서 찾는 중이야 어떤 사람을. 사람은 사람인데 뭐하기 위한? To look after his dog. 그의 돌을, 개를 돌보기 위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건 해야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자꾸 뭐 했냐? 여기다가 이 행동을 누가 할지를 자꾸 생각하죠. 그렇죠? 이 행동을 누가 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올 거고, 이거 좀 이따 생각하라 그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그냥 쓰면 안 돼. 누구 눈치 봐야 돼? 얘 눈치 봐야죠. 이 부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가 기차에서 읽을 것이 다죠. 그쵸? 근데 얘가 이 속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두 문장 분리하면 I will bring a book and 그렇죠? On the tray. I will read it on the 여기에 it이 있으면 그놈 뭐라 그랬어? 때려잡아라?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그랬죠. 어쨌든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걍 들어갔어? 달고 들어갔어? 그럼 여기는 뭐? 그렇죠. which 또는 that이죠. I will bring a book which I will read on the train. 됐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s looking for someone to look after his dog. 그는 그의 개를 돌봐주기 위한 누군가를 찾는 중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얘는 이 형태는 아닐 거고 얘 아직 그대로 안 쓸 거야. 됐습니까? 얘 눈치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의 내용의 눈치. 뭐가 올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다시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he is looking for someone and 얘가 남자라 치자. 그쵸? 남자라 치면 he is looking for someone and he 그쵸? he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 또는 뭐 who 또는 자 who는 될 수가 없죠. 여기에 얘 보여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이 녀석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이죠. 그래서 뭐 또는 뭐, who 또는 that이죠. 자, 이제 얘 만져줘야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이 행동을 이 summon이 언제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다? 됐습니까? He is looking for someone who will look after his dog. 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아, 투부정사 파트를 학교 선생님들이 관계사랑 연결해서 설명하시던가요? 안 하시죠? 됐습니까? 하지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해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형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떤 것이 뭔가 그러니까 끊어읽기 할 때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time이 나오고 time to get up 한다란 얘기입니다.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문들 she bought 했는데 she bought what? a hat은 hat인데 뭐 하기 위한? to wear on sunny days 화창한 날 착용하기 위한 모자를 구입했다 let's buy something 뭐 사래죠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하기 위한? to eat for camping 캠핑 때 먹기 위한 뭐 좀 사자 됐습니까? 여기다가 우리말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캠핑 때 먹을 맛있는 것 좀 사자 해보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눈치챈 사람들은 눈치챘겠죠? 됐습니까? 캠핑 때 먹을 맛있는 먹을 것 찾자 사러 가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For camping 그렇죠. Something delicious. Delicious의 위치가 원래는 여기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something, nothing, anything은 형용사가 계속 어디로 들어간다? 뒤로 들어간다. 됐습니까? Let's buy something delicious to eat for camping. 그래서 뭐 그 얘기 바로 나오네요. 됐습니까?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something, someone, somebody, 뭐 anything, anyone, anybody, nothing, no one, nobody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꾸며주면 형용사를 something delicious to eat for camping 이렇게 해줘야 된다.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뭐 차가운 마실거리가 뭐라고요? 차가운 마실거리 something cold to drink. 그렇습니까? Something cold that I can drink 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I want something cold that I can drink. 됐습니까? 위치 된다 안 된다? 예 쳐다봤죠? 될 리가 없죠. 하지만 뒤에 I can drink 봤죠? 뭐는 된다? I want something cold I can drin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설명은 뭐? 살아있네죠. 살아있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건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 읽으면 더 몰라요. 뭘 만들어 봐라.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종이 위에 글씨 쓰다. Write on paper. 해보니까 on이 있어야 되겠구나 끝에. 됐습니까? Play a friend가 아니고 play with a friend니까 a friend to play with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주절이 주절이 뭐 목적어 어쩌고 저쩌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인 게 play with a friend 됐습니까? 뭐 write with a pencil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아 있어줘야만 된다. 그래서 do you have a pencil to write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잘 틀리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라고 했냐면 뭐만 가지고 문법하는 애들. 그렇죠. 의미만 가지고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자주 틀리더라. 뭐 이렇게 애들이 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쓰다가 write인데 어 쓰기 위한 하면 to write니까 do you have a pencil to write 해놓고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 그래서 뭐를 만들어 봐다 연필로 쓰다가 뭐다 연필로 쓰다 a pencil 그렇죠. write with a pencil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write with a pencil 해야 되니까 얘가 꼭 a pencil to write with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a pencil to write with. 그 다음에 의자에 앉다가 sit on a chair 줘. 그러니까 또 여기에 이 on이 with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말이죠. I need a comfortable chair to sit on. 앉을만한 편안한 의자가 필요해. My father가 built 하셨다. 무엇을? a wooden house를. wooden house는 wooden house인데 뭐 하기 위한? to live in. 그러면 얘가 the house가 그냥 live 뒤에 들어가면 live the house야? live in the house야? 그래서 얘가 꼭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doesn't have anyone. 얘 보이죠? 얘 보이죠? 그쵸? 그래서 he has no one to talk to죠. 똑같죠? he has no one to talk to.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no로 바꿔 쓸 수 있다. He has no one to talk to. 그는 대화할 사람이 없다. 어쨌든 talk me야, talk to me야. 하듯이 talk to anyone 해야 되니까 살아 있네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이거와 관계된 거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가 있죠. 그렇죠? 풀어봤죠. 거기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꼭 꼼꼼하게 그거 학습지 나눠준 거 복습하세요.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팝 퀴즈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보아하니 여기다 뭐라 쓰겠다? 계속이라고 쓰겠죠.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안 잤죠? 예? 오늘 완전 짱이었어.